올해의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 고지의 첫 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의 용도업적 단위들이 당면한 용농공정 수행에서 앞장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완전히 결속한 기세대 높이 논표 비비 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강서구역 청산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은 우리 농민들이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종말이지 총살리 정신 총살리 방법으로 빛나는 우리 총살리 오늘의 현실은 어버이 시령님이 세심한 용도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방 후 세조국 건설 시기부터 우리 총살리를 모범리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우리 시령님이십니다. 시령님께서는 총살리는 나의 시험농장이라고 총살리를 통하여 우리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군 100차례나 우리 농장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사랑의 자옥을 남기시었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 노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대중지도사상 대중용도 방법인 위대한 총살리 정신 총살리 방법을 창조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동트는 새벽에도 해지는 저녁에도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시인께서 현지도의 그 바쁜 속에서 길가에 차를 벼이삭의 알수까지 세우신 가슴 뜨거운 정무당 얄톤을 내자면 벼한 이삭에 120 내지 100 네. 135살이 달렸다고. 그만하면 수확과 괜찮을 것이라고. 부처럼 기뻐하신 우리 수령님이셨습니다. 오보이 수령께서 농사 때문에 얼마나 마음쓰셨으면 대학별 속에서도 벼이삭의 알수까지 하나하나 세어 보셨으라 하는 생각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민들이 다 백미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라고 하시며 한평생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어 우리 수령님 한평생 걸으신 그 포전길위에서 내 조국 땅그 어디나 황금 가을을 안아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농장은 우보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기계화의 시범 단위로 정해주시고 또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신 용광의 거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업적이 많이 깃들어 있는 뜻깊은 농장이며 자신의 종든 농장이라고 종담아 불러주시면서 우리 농장의 뚜락도르를 비롯한 능률 높은 농기계들도 보내주시고 또 2009년 10월 8일에는 황금이삭 솔잎에는 넛보를 바라보시면서 미국 마을 경치가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우리 미국벌의 벼바다를 손근 10경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농업 생산을 사회주의 건설의 천하지 대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빛나는 전성기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정을 다해 키워주신 사회주의 전야의 주인들인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은 종영 끝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국 헌신의 날과 달을 묵묵히 이어가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진주보석처럼 여기시며 참으로 충성스럽고 돋보이는 고마운 애국자들이라고 감높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시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는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두시고 공산주의 사회의 초도국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동지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발전이 새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 강령을 제시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을 모두 면제해 줄때 대한 사랑의 특혜 조치도 취해 주시고 또 비상방역 상황으로 해서 나라의 최악의 위기가 도래했던 그나날
격려하는 총시동지께서 거듭거듭 보내주신 사랑의 불사약, 그리고 눈불이 아득한 수천 대의 농기계들과 멋쟁이 살림집들을 받아안고 목매어 훑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 농골자들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평범한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국난한 속에서도 우리 농골자들을 하늘처럼 높이 떠받들어 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손길만이 안아올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옛날에 낡은 건물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천지개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능하지 않고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도장을 진 것으로서 쌀로서 지금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은 새 시대 농촌 혁명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선언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을 안고 사회주의 처녀마다의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철저히 관철하자. 순관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지능의 새 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식 문명창조의 변혁적 실체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연이어 솟아나는 속에 중화군 월은농장과 안변군 상읍농장, 천마군 신시농장의 훌륭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어섰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꾸려진 문화주택들은 사회주의 농촌의 눈부신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우리식 농촌 문명의 축도입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에 떠받들 이후 안주시 송악농장의 로동당 시대의 희한한 새마을이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일꾼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운동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건설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농촌 건설의 거창한 역사를 펼쳐주시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격려하는 청비소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중화군 월은농장 농산 제1작업반 마을에도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입사 모임이 끝난 다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알린 이후 온 나라 농촌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연이어 일어서고 있는 속에 안변군 상업농장 서재지 마을에도 우리식 문명창조의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 살림집들이 일어섰습니다.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새 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는 우문이 우리 당,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은 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새 살림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천마군 신시농장 서재지 마을의 농업근로자들도 당중앙의 대애 같은 운동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나라에서 지어준 새 농촌 문화주택과 주변을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쌀로서 굳건히 지켜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광주강연의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진군에서 농촌혁명의 담당자, 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의 봉화를 지켜둔 자강도 공급탄광 노동계급의 토쟁기세에 호응해서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할 열의 안고 각지에서 모내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의 농장들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후히 점령하기 위해서 당면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안주시 남칠농장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한 데 맞게 기계 솔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이른 봄부터 튼튼히 자라온 실한 모두를 현장에 제때에 보내주는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농장에서는 자체의 선전선동 용량을 집중해서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열의를 크게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파군 대청농장과 류운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모내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뚜기 3일 전에 살충제를 분매해주고 본 다음에 모를 냅니다. 이렇게 해야 모사리 기간에 벼이파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충과 병을 막고 목표 이삭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판에서 튼튼하고 실한 모를 자려서 번답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모판에 평당 발효퇴비를 50kg 이상 쭉 깔았습니다. 해화성 충족지인 우리 논 토양에 맞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대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파군 안의 농장벌에 달려나간 더 지괴 강연 강사들도 현장 조건에 알맞는 실효성 있는 집중 강연 선전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호의 만풍년을 안아오려는 이 농업 근로자들과 이 지원자들의 그 뜨거운 애국의 열기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사의 주인이다. 이들과 함께 한 전에 서 있다. 이런 자각을 안고 앞으로 보다 더 실효성 있고 참신한 집중강연 선전 활동을 벌리려고 합니다. 애국리 혼납운동의 선구자인 김재원 농민용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재룡군 김재원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서 올해에 어떻게 하나 다수학을 이룩할 일념을 안고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쳤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기에서부터 다수학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겠다는 관점 밑에 작업반 분조 호상 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모내기를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포지구 세거리 건설장에서 현지방송풍연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에서 지상골조 콘크리트 치기에 진입한 데 맞게 건설 기계와 자재를 효과있게 이용하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단에서는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대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의 실참과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대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및 방시당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산림직 골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혼합물 보장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하루 공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저지 사업을 면밀히 진행하고 모든 대원들이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하성지 정지 사업을 다양해 벌려 골조 공사에서 혼합물이 순간도 지체됨 없이 신속히 보상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통중앙노동자이슬선전대회에서는 여기 타격대원들이 전 세대 청년들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따라 배워 새로운 청년영웅 신화를 창조하길 바라면서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 청춘 시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남도 금강관리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단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아가 힘있는 경제선 등으로 이곳 덜격대원들의 앙량된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덜격대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남원조 공사 과제를 끝낸 구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새로 받은 공사 과제 수행에서도 통장으로 불을 교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세형의 대형 뚜락도로를 제작했습니다. 무게가 24.4톤인 이 대형 뚜락도로는 6기통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 능률은 평균 620마력, 최고 680마력, 16단 변속장 도로는 시속 30km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후진할 형태의 보다 정밀화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태양 과정으로 된다고 합니다. 플레이의 분자 구출된다고 합니다. 이 연료를 류가기로 통과시킬 때 방출되는 연료는 태양빛과 에 가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온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첨단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바다의 물고기 마리 수는 200년 전에 비해서 6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면 오장의 특성에 따라서 오획량을 정하고 보호종이거나 새끼 물고기와 같이 잡지 말아야 할 물고기들은 공육 제한하는 등 오로 활동을 과학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잡아들인 물고기의 종류와 마리수를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기망에 걸린 물고기들 가운데서 식용가치가 없는 물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구물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물고기가 종류에 따라서 빛의 세기와 색깔, 깜빡임 등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구물에 레드등을 설치해놓고 물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특수한 출구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 구물로 오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 불필요한 오획량이 25 내지 47%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비만증 환자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비만증 환자인 경우 면역세포가 인터페론을 방출하고 바이러스를 탐색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능력이 떨어져 인체의 여러 기관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바이러스가 폐포에 진입하고 폐포 혈관막을 손상시켜 혈관 안의 혈액이 폐포로 들어가 산소 부족을 초래하면서 위급한 병 상태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환자의 경우 항염증 치료보다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